안녕하세요. 생각 한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로, 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관련해서 입구자와 날일자, 그리고 창, 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한자 사이트 지딕닷넷에서 와를 검색을 해보니까 설문해자에 종구을성이라고 나옵니다. 입에서 소리 나는 거다 하면서 상형인데 입에서 기운이 나오는 모양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자원자형을 클릭을 해보면 갑골문과 금문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날일자하고 비슷하게 바뀐 거죠. 날일자를 검색을 해보면 설문해자에서는 태양의 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과 금문에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뭐 이렇게 안에다 뭘 그었어요. 그러니까 왈하고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형태가 많이 다른 걸알 수가 있죠. 지금 글자를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로로 늘어졌냐, 가로로 늘어졌냐, 이 차이죠. Chinese Etymology라는 사이트에서도 보면 역시 그 왈이 요거는 이제 금문이거든요. 금문이라고 나와 있죠. 브론즈라고.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갑골문에서도 뭐 비슷하게 있습니다. 날일의 경우 금문에선 이렇게 나오고 갑골문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한자는 날일과 가로왈이 비슷한 모양이지만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서로 다른 모양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서는 a mouse with something in it 이라고 써 있어요. 입 안에 뭔가가 있다. 그런 뭐 상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한게입 안에 뭔가 있는 모양이다. 이게 뭐 뭐가 있다기보다도 혀일 수도 있어요.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meaning to say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돼 있죠. 참고로 입구는 갑골문에서 금문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입이 있고 이 끝으로 올라간 것은 그 입술 웃을 때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를 상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간략화돼서 네모가 됐죠. 이게 입구 보이고 네이버 사전인데요. 입구와 날일, 이게 날일이고 이게 입구가 아니고 날일과 그 가로왈 이 합성이 되면 창성할 창으로 바뀝니다. 네이버 사전 설명에 보면 회의 문자라고 해서 날일과 가로왈의 합자라고 나오죠. 해처럼 영원히 전해질 말이라는 뜻에서 사물이 창성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인데요. 사전 홈에서 여기 한자를 누르면요. 네이버 한자로 들어오죠.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우편처럼 찾기가 있어요. 부수로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부수로 찾기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하는 가로왈이 1, 2, 3, 4 4획이죠. 4획을 클릭하면 4획으로 된그 부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로왈이 있어요. 날일도 있고 그러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가로왈이 들어가는 그 부수 가로왈을 부수로 하는 한자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아주 많지는 않죠.
이렇게 뭐 여러 개가 나오는 걸알수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갱이죠. 그리고 곡,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뭐 최도 마찬가지고, 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수에서 파생된 글자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 우편 찾기에서 이제 부수 찾기로 하면 됩니다. 그중에 이제 글서 한번 볼게요. 자, 글서인데 여기 네이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인의 말씀을 붓으로 적은 것의 뜻이 합하여 글이라는 뜻이 됐다고 그랬어요. 쉽죠? 그냥 서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 말씀을 붓으로 적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자는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날일자가 들어간 부수에 대해서 뭐 알아보죠. 날일자가 부수로 들어간 한자들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봤고요. 뭐 상당히 많죠? 뭐딱 봐도 많이 봤던 글자들이 많습니다. 발글명 한번 볼까요? 네, 발글명. 일과 월의 합성이죠. 단어 회의 문자 날일과 달월이 합쳐져서 발달한 뜻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시울이 바꿀력 한번 볼까요? 자, 상형문자라서 반짝이는 껍질이 빛나는 도마뱀의 모양이란 설과 햇볕이 구름 사이에 비쳐있는 모양의 설이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날일자가 3개 있는 글자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말글정입니다. 뜻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해설을 보죠. 이를 세개 합쳐서 빛이 빛나는 밝은 뜻을 나타냄. 그러니까 빛이 밝아서 맑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물이 있는데 비추면 물이 아주 맑게 속까지 다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맑다, 깨끗하다는 뜻이 된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있는데 뭐 낮주, 빛휘 많이 들어본 거죠. 가물한, 봄춘. 봄이 오니까 봄 한번 볼까요? 봄춘 움직일 준이란 뜻도 있네요. 자, 회의 문자라고 그럽니다. 풀과 둔. 과 날일의 합자라고 해요. 두는 풀이 지상에 나오려고 하나 추위 때문에 지중해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고 따뜻해져 가기는 하나 완전히 따뜻하지 못한 계절의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요것만 봐서는 그풀 모양이 전혀 연상이 안 되죠. 어쨌든 요 모양이 땅 풀이 땅 위로 올라오르는 모양이라고 하네요. 지금 형태만 봐서는 전혀 이제 그런 게안 떠오르죠. 풀초가 뭐 전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저 형태로는. 설문해자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풀초가 나오네요. 그렇죠? 봄이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있죠? 네이버 사전에 있는 게그 설문해자 해석을 바탕으로 둔것 같아요. 자원자용을 보니까 갑골문에 있는데 요 형태를 보면 이제 풀초가 이제 보이는 거죠. 갑골문 근문에 보면 풀이 올라오는 모양이구나라고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본에 보면 해도 있네요.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모양만 봐서는 이게 풀이라는 개념이 전혀 안 잡히는데 갑골문과 근문을 보니까 아, 풀 모양이구나, 그게 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가로왈을 비롯해서 모양이 비슷한 날일자, 그것이 합쳐진 글자, 날일이 세 개 있는 글자, 그리고 글서, 봄춘 등 여러 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그 봄춘 같은 경우 현재 글자만 보면 무슨 건지 잘 연상이 안 되지만 갑골문과 근문의 모양을 보면 아, 왜 이렇게 글자가 됐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는 가능한 갑골문과 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암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